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배주식입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좀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다시 뒤집고 싶었고, 또 상위 라운드에서 하는 경기이니만큼 좀더 집중해서 연습한 대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실수 나온 부분들 좀잘 보완해서 KT전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좀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좀 챔피언들도 나오고 연습했던 대로 나와서 좀, 그냥 저희가 최근에 연습 결과도 좀 좋았었고, 또 어차피 게임을 하더라도 최소 50% 승률은 예상했기 때문에, 그냥 뭐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드리프트 하나를 제가 하고 싶긴 했었는데, 삼성에서 그렇게 좀 높은 순위로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던 거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고, 그리고 충분히 상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트리스타나가 라인전이 꽤 좋거든요. 근데 또 이제 갈수록 이제 챔피언이 좀 좋아져서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인데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았어요. 제가 트리스타나가 저보다 약간 강력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그래서 최대한 탈익 궁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탈익 궁극기를 사용해서 무적 시간인 상태에서 제가 파고들어서 오리아나나 이제 트리스타나를 공격 딜을 좀 넣어줄 테니 그 오리아나나 트리스타나를 보는 쪽으로 가자라고 콜을 했어요. 근데 좀 주효했던 것 같아서 사실 그냥 저희가 좀더 후반에는 좀더 하기 쉬웠던 조합인 것 같긴 해요. 상대가 대처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좀 챔피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뭐 준비한 픽이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뭐 처음 보여줬다고 하셨는데, 사실 저희가 대회에 나오진 않아도 거의 모든 챔피언들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 상성 같은 거는 이제 충분히 알아보고 있고, 또 그에 맞게 이제 뽑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,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경기에서 나오더라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오히려 좀 상위 라운드에서 이렇게 딱 나오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맞는 것도 있고, 근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오히려 또 이게 저희가 사실 바텀 이제 라인전 할때 그렇게 서로 콜이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죽이 진짜 척척 맞았는데,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저희가 미리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고 한다기보다 그냥 딱딱 맞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그냥 새로운 챔피언, 저희가 기존에 상대해보지 않았던 조합이라던가 그런 걸 상대할 때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근데 대회 중이나 이제 할때 디테일하게 콜하기는 힘들어서,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많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이 겹치면 좀 팀적으로 콜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뭐 근데 그런 거는 둘째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,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알아서 그냥 서로 맞추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보띄어들이 그럴 것 같아요. 학교 그냥 뭐 친하기도 한데 경기는 경기여서 그냥 서로 열심히 준비한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, 또뭐 사실 선수들끼리 굉장히 좀 친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또 KT의 혁규랑 좀 많이 친해서 원석이랑도 어느 정도 좀 친하고,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15년도에 지훈이 형이 이제 삼성 쪽에 있었어가지고 와가지고 좀 얘기 많이 듣고 하면서, 원래 그 전부터 알았지만 많이 좀 친해지긴 했거든요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따로 할 말이요? 따로 할 말이요? 그냥 협교도 실수 안 하고 저도 실수 안 해서 윗라인에서 승패가 갈려서 게임이 판결이 됐으면 좋겠어요.
그러면 서로 고통을 안 받잖아요. 요즘 날씨가 좀 그래도 좀 서늘해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경기 날 좀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경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